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있는 대로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치아 보험을 가입하라는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8개월 전부터 치아 보험을 가입하면 어느 정도 남는다, 몇백만 원 남고 저 또한 2,400만 원 보상을 받았다. 많은 분들이 1년 혹은 2년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치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어느 정도 받았다 라는 사례를 제가 많이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수십 명이 정말 전화 와가지고 치아보험 문의도 줬고요. 그리고 치아보험 저한테 가입을 안 해도 보장,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장이 되는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적금을 주변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적금이 10만원부터 뭐 20만원, 뭐 100만원까지 본인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을 그런 한도 내에 적금을 하시는데, 적금도 물론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본인의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적금보다는 먼저 치아보험을 가입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적금이랑 그 다음에 치아보험을 3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가입서에서의 오늘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KB 손해보험 치아보험, 그리고 에아지 손해보험 치아보험,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라이나 생명보험 치아보험을 제가 가져왔어요. 일단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임플란트가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이 2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에아지 손해보험은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40만원.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약간 나가긴 하지만 임플란트 시에 150만원, 크라운 했을 때 50만원 보장이 되는 상품을 오늘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세 개 모두 다 2년 전에는 50%가 나오고요, 2년 지나면 100%가 나오는 구조되어 있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50%, 1년 지나면 100%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개의 상품을 합치면 총 보험료가 127,235원이에요 그 1년간 납입하면은 1,526,820원, 그리고 2년 24개월 유지했을 때는 305,640원 정도 납입을 해요. 그러면은 1년 했을 때 거의 150만원, 또 2년 유지했을 때 300만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 개 모두 다 합치면 임플란트 하나 했을 때 350만원 보장되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110만원 보장이 돼요. 물론 2년 이후에 100% 보장을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2년 전에는 당연히 하나 했을 때 175만원, 그리고 두 개 했을 때 350만원이겠죠. 그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제가 2년을 유지했을 때 가정하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적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년 됐으면 12만원 납입했을 때 305만원 정도예요, 원금이. 근데 거기서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자가 한 1-20만원 정도 나올까요? 하여튼 그냥 넉넉하게 10%하고 칩시다, 2년 유지했을 때요. 그러면 적금이 305만원 원금인데 10% 하셨을 때 305,000원, 이렇게 수익률이 발생이 된 거죠. 10%였을 때, 물론 10%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저 안 되고 뭐 요즘에 2% 3% 줄까요? 암튼 그런데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2년 유지했을 때 353,640원 납입을 하면서 치아 임플란트 하나 있을 때 350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로 만약에 임플란트 했을 때는 750만원, 세 개 임플란트 했을 때는 1,050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임플란트 기준이고요, 크라운을 덤으로 한다면 2년 지나서 하나당 110만원, 두 개당 220이에요. 근데 크라운 다 빼고 임플란트만 했을 때는, 두 개만 했을 때는 700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305만원 납입했을 때 2년 유지했을 때 700만원 정도면 거의 두 배 이상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적금보다 혹은 적립시 주식형 펀드보다 원금의 2배, 2.5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요. 저는 인생을 둥국에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적금보다는 치아보험 가입해서 2년 뒤에 딱 치료를 한 다음에 거의 700만원, 3개 정도, 1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해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300만원인데 700만원 정도, 정말 개이득인 거죠. 700만원이면 정말 원금의 2배, 3배 이상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팁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썸네일에 있는 대로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치아보험을 가입하라는 뜻으로 오늘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뭐 어그로를 끌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왜냐면 보험이란 거 솔직히 가입해서 내가 수습이나 뭐 진단금 내가 언제 보장을 받을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보험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안 받으면 보험 가입 괜히 했네. 차에 적금 가입할 거. 이러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치아보험은 솔직히 치아 상태는 본인이 병원에 굳이 안 가도 안 좋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처럼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3개 혹은 4개 가입한 다음에 2년 뒤에 보험료 납입한 것보다 700만원 혹은 1000만원 정도 보험금을 받고 해지하시면 그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치아보험을 가입하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